뉴욕이란 도시는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몰랐어요. 뉴욕에서 사는 게 이토록 비싼 일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왔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랜만에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뒤가 이제 저희 집 거실인데 이제 조금씩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조만간 랜선 집들이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영상 보고 싶으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준비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미국에 살면서 달러를 벌면서 월급의 50%에서 70%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유튜브계에 요즘은 뉴욕이 얼마나 비싼 도시인지, 뉴욕 렌트비가 얼마나 비싼지, 뉴욕이 진짜 살벌한 물가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에 살면서 저축 하는 영상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대전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뉴욕이란 도시는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어요. 뉴욕이랑 돈을 아낀다라는 이 단어는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다. 이걸 먼저 대전제로 하고 갈게요. 뉴욕은 돈을 쓰러 오는 곳이지 절약을 하러 오는 도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모을 예정이라면 뉴욕이란 도시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다만 약간 초고소득층 직군들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뱅 개발자라든가, 잘나가는 로펌의 변호사라든가, 뭐 외과 의사라든가, 뭐 빅3의 뭐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직업들, 정말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은 일단 연봉이 어마어마하니까 세이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업은 또 50%에서 70% 아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먼저 전제로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제 소비 습관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미국에 오기도 전부터 한국에서도 약간 짠순이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부모님 세대보다 약간 더 아끼면서 살아가는 좀 성격이어가지고 한국에 살 때도 커피 같은 거를 집에서 다 싸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커피 정도는 밖에서도 사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을 정도로 저는 막 돈을 아끼는 거를 게임처럼 좋아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 집에 살았잖아요. 월세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버는 돈의 막 10%를 쓰기도 하고, 대부분은 버는 돈의 20%를 잘 안 넘겼던 것 같아요. 이런 소비 습관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관계 바운더리가 엄청 넓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20살 때부터 엄청 많은 스펙트럼의 사람을 만나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들이나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되게 소수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을 만들지 않았다. 어쨌든 한국에서부터도 되게 아끼는 걸 좋아했고, 통장에 숫자가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돈을 착실하게 아끼고 지금도 계속해서 아끼는 이유는, 저는 근로소득은 막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목표는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창출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저축을 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렇게 꾸준히 아껴서 살 생각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한국 짠순이가 뉴욕에서 살게 됐느냐? 정답은 몰랐으니까 살게 됐다입니다. 몰랐어요. 뉴욕에서 사는 게 이토록 비싼 일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왔고, 그리고 알았는데도 왜 이 뉴욕을 떠나지 못하고 저 지금 뉴저지로 이사 온 상태인데요. 저희 집에서 맨하탄까지 한 15분 걸리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왜 뉴욕을 떠나지 못하고 금방에 사느냐? 그 이유는 뉴욕이란 도시만큼 새로운 자극을 주는 도시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뉴욕은 돈 쓸 맛이 나요. 돈을 쓰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입장하는 순간 정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공간과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솔직히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그래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만, 그래도 돈 쓸 맛이 날 정도로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고, 뉴욕에서 이렇게 받는 영감이 너무 재밌어서 뉴욕이란 도시에서 금방에서 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돈을 막 쓰는 시기가 있었어요. 뉴욕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뉴욕이란 도시에 왔을 때 월급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달러로 월급을 받는 날이 오다니,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 3개월 동안은 진짜 물 쓰듯이 돈을 막 썼어요. 간혹가다 제 영상에 좀 비싼 물건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 그 시기에 샀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후로는 안 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진짜 매주 새로운 브런치 가게 찾아다니고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되게 팬시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와인 마시고 막 파티 같은 데도 막 놀러 다니고 근데 그렇게 3개월을 물 쓰듯이 쓰고 나니까 딱히 그렇게 이제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많이 다녀보니까 이제 브런치 가게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이제는 다닐 만큼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친구들 모일 때 그럼 가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7가지 저축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첫 번째로는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지 않는 이상 계속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한국 돈으로 얼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달러로 이제 월급을 받다 보면 살짝 그게 좀 무뎌져요. 이거를 굳이 한국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물가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욕에 비하면 이 물가가 뭐 비싼 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돈을 더 술술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주재원분들이 월급을 한국 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물건을 살 때 이게 한국 돈이면 얼마다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덜 쓰게 된다, 쓸 때마다 망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물가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돈을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H마트 가면 치토스가 5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치환하면 7,000원, 8,000원인 거죠. 치토스 하나에 7,000원, 8,000원. 차라리 미국에도 정말 많은 맛있는 과자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속 치환하면서 사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달러를 쓰는데 적응을 안 하려고 제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에서 살면서 돈을 아끼려면 싱글일 때는 혼자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월급 받았을 때 미국에 살면서 뭐 뉴욕이란 도시를 다 떠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월세예요. 월세가 정말 비싸죠, 미국은. 뉴욕에서 원베드 방 한 칸 있는 공간을 구하려면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뭐 가족들이 살 때는 어쨌든 가족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월세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싱글일 때는 정말 옵션이 많아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를 낮추려면 룸메를 많이 두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살았던 집에서 룸메가 3명이었어요. 근데 싱글이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이랑 그렇게 룸메이트 하면서 살아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높아졌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국인 룸메랑 같이 살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목표가 월급 저축 50% 이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미국에 살면서 싱글일 때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참고로 제 유튜브에 저의 그 룸메이트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빼고 다른 룸메이트 3명이 다 출근을 하는 직장을 다녔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들어오거나 뭐 7시에 들어오거나 약간 이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많이 마주친 적은 별로 없어요. 나와 생활 패턴이 다른 룸메를 좀 만나는 것도 좀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뉴욕이란 도시에서 중고 물품을 잘 활용하기입니다. 뉴욕은 물건도 정말 많이 사지만 물건도 정말 많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도 정말 자주 해서 이사할 때마다 물건들이 진짜 새 물건이든 중고 물품이든 완전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욕이라는 이 도시 특성을 잘 활용해서 중고품을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이 세이빙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당근마켓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뉴욕에도 그런 플랫폼이 정말 많거든요.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고품 거래가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사실 살 필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뭐 밖에 나갈 때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좋은 옷을 사고자 할 때 이 세컨핸드 샵, 중고 매장 또는 빈티지 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중고 옷을 사러 주로 가는 데는 버팔로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비컨 클로젯, 몽크 빈티지, 여기 이 세 군데를 잘 애용하는 편이고요. 곰돌님은 명품을 조금 좋아하셔가지고 명품을 사 입는데 곰돌이가 이용하는 그 빈티지 샵은 더 위얼 위얼,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여기를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아크네 스튜디오에 막 맨투맨 티셔츠 같은 거 실제로 가서 사면 한 3-400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빈티지 샵을 가거나 중고 샵을 가면 그때 한 30불이면 샀던 것 같아요. 4만원 가격에 아크네 스튜디오 옷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뉴욕은 정말 괜찮은 옷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왜냐면 정말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빈티지 샵에서도 되게 좋은 퀄리티 좋은 옷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매의 눈으로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 중고 매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옷을 산 적은 없고 그냥 맨하튼 돌아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어 여기 빈티지 샵 있네 하고 들어가서 괜찮은 아이템을 좀 찾으러 다니는 편입니다. 옷 말고 가구라던가 이런 거 중고품으로 살 때 애용하는 앱은 어퍼럽이라는 앱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물건이나 이런 게 좀 잘 활발하게 중고 물품을 살 수 있는 플랫폼은 페이스북 마켓이에요. 페이스북 안에서 중고 물품을 사는 페이지가 되게 많은데 거기가 진짜 물건을 정말 사고팔고가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은 잘 활용을 안 하는 게 페이스북은 약간 실명제여가지고 본인 얼굴을 까고 올려야 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퍼럽을 더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사 이점을 100% 활용하기. 제가 첫 번째 회사를 다닐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운동권이라던가 자잘자잘한 혜택을 줘요. 엄청 큰 혜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요가 다니거나 필라테스 다닐 때 클래스패스라는 앱을 썼었잖아요. 운동 앱인데 이전 회사에서 클래스패스 구독권을 할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내면서 한 달 운동권을 끊고 다녔던 거죠.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짜잘시리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찾아보는 것도 되게 귀찮고 그걸 쓰려고 했을 때도 조금 새로운 시스템을 알아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회사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안 쓰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되게 100% 활용하면서 회사를 다녔고 회사 파티라던가 이런 데를 가면 그날 뭐 먹는 술이라던가 그날 먹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게 다 공짜거든요. 저는 회사 파티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파티에서 뭐 무료로 뭐 준다고 하면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날 뭐 런치 파티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 진짜 다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점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 파티 같은 거 있을 때 무조건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걸 누리다 보면 돈 쓰러 밖에 나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가계부를 무조건 쓴다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쓰는 거를 별로 진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합니다. 근데 사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오버스펜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카드 결제를 하는데요. 대신 카드 결제를 하는 동시에 가계부를 씁니다. 저는 이 머니파이라는 앱을 쓰고요. 뭐 다른 좋은 앱들도 많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하고 내가 지금 얼마큼을 썼는지를 트래킹을 하려고 최대한 심플한 앱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돼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리셋이 됐는데요. 카드 결제를 했다? 그럼 바로 이 앱을 켜가지고 바로 입력을 합니다. 진짜 3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한 달에 정해둔 돈 안에서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꼼수는 돈을 좀 더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업을 해가지고 가계부를 씁니다. 예를 들어 내가 $2.5를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가계부에는 3불로 작성을 합니다. 어찌 됐건 내가 만약에 1000불을 한 달에 쓰기로 했으면 1000불보다 덜 쓰게 되는 거죠. 라운드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반올림에서 기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드 쪼개기입니다. 이거는 뭔가 돈을 아껴라 하는 채널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통장 만들기가 정말 정말 까탈스러워요. 절차도 많고 그래서 쉽지 않아서 저도 이 통장 쪼개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확실히 통장 쪼개기를 해야지 지출의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급 모으는 통장, 투자하는 통장, 공과금 내는 통장
돈 쓰는 통장, 지금 갖고 있는 어카운트 계정이 5개 정도로 해서 쪼개놓은 상황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한 곳에 뭉쳐있지 않고 각자 쓸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게 제가 월급이 들어오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통장 어카운트를 확인하게 되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현재 재정은 어떻게 됐는지를 자주자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건 좀 꿀팁인데, 미국에서는 어떤 은행에 새로 어카운트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돈을 넣어두면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 만들기를 할 때 첫 번째 통장에서 돈을 좀 모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을 오픈을 했을 때 그 돈을 옮기면서 프로모션으로 보너스를 탈 수 있는 곳을 꼭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통장 쪼개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한 습관들을 정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배달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킨 적이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배달 음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봤는데 정말 제 몸에 맞지 않았어요. 우버이츠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정말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버이츠에서 뭘 시켜 먹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저 스스로 정한 거는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면 그냥 차라리 직접 가서 먹는 거를 선택을 해요. 직접 가서 먹으면 되게 귀찮잖아요. 직접 가서 먹고 싶을 정도의 먹고 싶은 음식이면 인정. 그냥 먹어라.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귀찮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는 날 빼고는 다 스스로 해먹습니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밖에 나가서 사먹냐, 주말은 무조건 사먹습니다. 일단 토요일이 제가 유튜브 편집하느라 사실 엄청 바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먹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워서 편집 다 끝내놓고 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 일요일 저녁은 거의 다 사먹습니다.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먹어도 될 정도로 그 정도 돈은 법니다. 주말은 제 몸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사먹고 싶은 거 사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요, 혼자 살 때는 저는 대형마트는 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코스트코 가거나 이런 게 대형으로 사면 정말 훨씬 싸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정말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치 음식을 조금씩 먹을 만큼만 장을 봤어요. 혼자 살 때는 굳이 코스트코나 정말 이런 대형마트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크게 막 장 볼 때 엄청 크게 지출을 하거나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죠. 그 밖에 뭐 밖에서 커피 많이 사 먹지 않기. 뉴욕은 커피값이 진짜 미쳤거든요. 스타벅스도 비싸요. 그다음에 저는 이상하게 밖에서 샐러드 사 먹는 게 정말 돈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샐러드는 정말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샐러드를 막 2만 원 주고 먹는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나 커피라던가 이런 거는 밖에서 웬만하면 사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안에 있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브로드웨이 위크라고 해가지고 뮤지컬을 티켓 하나를 사면 하나가 공짜인 그 주간이 있거든요. 뮤지컬도 원 플러스 원 위크를 이용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는 레스토랑 위크라는 게 있어요. 점심시간에 3코스나 4코스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위크가 있거든요. 뉴욕의 레스토랑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런 레스토랑 위크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브라이언 파크에서 뮤지컬 공연하는 것 무료로 볼 수가 있고요. 저랑 돔돌님은 브루클린에 있는 무비 나잇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브루클린 공원에 밖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료예요. 이런 무료 영화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곳곳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링컨 센터에서 줄리어드 학생들이 공연하는 그 공연은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도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는 공연이면 한 40불, 50불 안에, 한 5, 6만원 안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뉴욕에 있는 각종 혜택들을 조금 잘 살펴보고 그때 많이 그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뉴욕에서 살면서 월급의 50%에서 70% 아끼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